자, 여러분, 자, 이번에는 챕터 5, Structure 5의 챕터 5,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머릿속에서 바로 나와야죠. For 목적격, of 목적격. 근데 of 목적격을 쓸때그 형용사들은 어떻다? 특별히 뭐 성질, 뭐 성격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for 목적격을 쓸때그 앞쪽에 형용사는 판단, 논리 판단의 형용사야. 판단의 형용사. 자, 불가능하다. 이게 성격적인 것과 판단에 관련된 것과 논리 판단적이죠. 그러니까 배치를 it is impossible for 누가? 너가 for you to solve the problem 이러면 되겠죠? 그다음에 친절하다 이거 어떤데 kind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성격 뭐 성질 형용사 그렇죠? of you it is kind of you to help your mom, your mother. 자, 3번. 그가 그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 foolish. It is foolish of him to believe. 그것. believe it. 이게 되겠죠? 아이들 너무 많이 돈을 갖고 있는 건 잘못이다. wrong. 자, wrong. It is wrong. 잘못된 이거 뭘까요? 그렇죠? 논리 판단에 관련된 거야. For children. 그럼 여기 목적격만 오느냐? 아니 목적어, 명사 다 와요. For 사람 어떤 대상이면 돼요. To have 너무 많은 돈. Too much money. Much money는 많은 돈. 근데 툴을 너무 이런 뜻이 too much money. 그녀가 내 충고를 받아들인 것은 현명했다. 현명하다. 뭐 wise. 과거형이네. It was wise of her. 가만있어 보자. wise? 잠깐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그렇지. 사람의 성격적인 거죠. 성질. to 받아들이다 그렇죠 accept 나의 advice 충고 자 이것은 내가 너희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이다 here 이제 뭐야 this is the program 어떤 프로그램? 여러분이 for you 너가 to 사용하다 your office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는 그럼 선생님 it 어쩌고저쩌고 형용사 for나 of 목적격 이렇게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보이는 거죠. 그지? 언제라도 튀어 들어갈 수 있어요. for you 사이에 다음번 이제 7번부터 볼게요. 자, 그냥 한달 안에 그 일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It is impossible. impossible for her. to 일을 끝내다 end the work 아 finish라고 하면 될까 자 in a month 한달 이내 애매해요 month 어리석다 나왔네 foolish of
you to marry him. It is foolish of you to marry him. 자, 아주 이게 특별한 구문들은 잘 파악을 해놔야죠. 자, 여기에 here 약간의 음식이 있다. Here is some food. 자, 주의해야 될건 food는 foods라고 쓰지 않는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is가 오는 거예요. Some food. 여러분이 for you, 네가 to eat for your lunch. 말이 이상하다. Here is some food for you to have for your lunch. Have lunch. 현명했다. Wise가 또 나오네요. It was wise of you to. 자, 뭐뭐 하지 않는다고 이게 문장이 하나가 나왔네. 말하다. Tell her. 그녀에게 말하다. 뭐라고? That 뭐뭐 하지 않는다고. That you don't. 좀 어렵죠? You don't love her anymore.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사실. 그의 부모님의 목표는 그가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의 부모님의 목표. His parents' goal. 여기 주의해야죠. 왜 그래? 그렇죠. apostrophe는 어떻게 쓰는 거야? 다 쓰면 안 되죠. goal 이었다. 아, was. 그가 to become 혹은 be 이러면 되겠죠. be요. be가 왜 이래. to be a lawyer. lawyer가 아니에요. lawyer. 이렇게 되지. 그들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은 좀 친절하다. 친절하다. it is kind of you. them. 그냥 나와버렸네. kind of them to 초대한 거지. invite 누구를? us를. 어디에? to dinner. 아주 중요한 파트들입니다. 연이어지는 동명사 이제 정리할 거예요. 끝.